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어머니. 예. 여기에 예. 지금 수확하러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 수확을 하려고 지금 땅을 다 이렇게 갈고 계시면 어떡해요? 수확하려고 땅 짓고 있어요. 이거 비오스 이 송이가 땅 짓기면 무지무지 많이 들었어요. 비오스요? 예. 아, 내가 알고 온 거랑 좀 다른데? 저요. 아, 저한테만 주세요? 네. 어머니는요? 저는 저희가 갑시다. 감자도 고구마도 아닌 이름부터 생소한 오늘의 주인공 아피오스를 만나기 위해 저도 손을 보탰습니다. 우와. 아, 네, 어머니. 네. 언제까지 이거만 계속 걷고 있어야 돼요? 아피오스 고구마 여기 나왔잖요. 아피오스? 네. 고구마? 네, 감자. 내가 하는 거랑 왜 이렇게 자꾸 달라? 여기 있잖아요, 감자 여기요. 아피오스 감자요. 인디안 아피오스 감자? 네. 와. 아피오스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요. 인디언들이 즐겨 먹었다고 해서 인디언 감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네. 어머니, 그럼 이제 캐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툭툭툭 치면 돼요? 아니, 캐는 것은 이렇게 찍어갖고 좋게 땅 아래 있는 거. 오메. 오. 아버님처럼 툭 쳐갖고 툭 쳐갖고 이렇게 해갖고 양수 나온 오메 오. 나온다. 여기 딱 해갖고. 아버님 저 이거 계속 옆으로 가요 이거? 네, 가야지요. 오. 또 있어. 또 있어. 오, 꽤 많아요. 네,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네요.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심어서 이렇게 주렁주렁 났다고요? 네. 이거 뭐 한 200개 정도는 붙은 것 같죠? 보통 하나 넣으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아피오스는 추위나 병충해에도 강해서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건 물론 수확도 어렵지 않은 기특한 작물인데요. 지표면 가까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흙을 살짝만 걷어 줄기를 당겨도 쉽게 끌려올라옵니다.